개인이 150까지 따라왔네요. 제가 150. 그것도 따라오긴 따라왔다. 어쨌든 지금 상대 팀의 입장에서 믿을 거라곤 시바나 못 만들고 베인 프리팀. 사실 이거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엄청 잘 컸죠.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네. 좀 이제 곧 용이 뜨나 보네요. 근데 베인 살리기가 지금 되게 까다로워요. 지금 현재 카사딘 수준이면 베인 그냥 멍청 나올 것 같은데. 특히 다리우스를 어떻게 딜을 못하게 하느냐 한번 봐야 되는데 시바나가 날라와도 그냥 몇 대 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미드 잠깐 라인 이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용쪽으로 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거 중요합니다. 네, 지금도 라인 관리 되게 좋아요. 미드 한 대 친 거 정말 좋았어요. 적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용을 주고 미드 가는 모습이죠. 네, 빨리 뒤에 있는 대포 미니언이 와야 타워 미는 게 가장 네. 좋죠. 돌아오면서 와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밀어야지 그럼. 네. 문제는 유리한 위치에서 야 이거 밀고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다리우스 근데 엄청 탱키하네요. 와 근데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자 궁극기 맞으면 뭐 상대가 지금 너무 잘 싸운 거? 네 너무 잘 싸웠죠. 네 왜냐면 드래곤만 물면 그쵸 되거든 사실. 와. 졌어요 이거 한타. 나이스. 적을 처치했습니다. 카사딘. 베인. 네. 이러면은 거의 그냥 안 돼. 같이 나왔네요. 안돼.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근데 베인이 왜 지금? 베인이 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야 그래도 지금 상대가 키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네. 그렇죠. 드레이븐만 맞아. 네. 거의 딜의 7학 이상을 담당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지금 되게 잘했죠. 근데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상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어때요 참가자? 본인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나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데 이 정도 상황이면? 근데 딱히 지켜줄 캐릭들이 아니네요 저희 팀들이. 그리고 이 서포터 분이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기보다는 상대한테 막 CC를 거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저를 지켜달라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근데 지금 네. 그게 필요해요 사실. 아니면 바꿔야죠. 본인을 본인만 노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한 가지 좀 예로 들면은 이렇게 진짜 너무 잘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생존기 없을 때는 좀 탱탱을 가도 팀에 되게 기여가 많이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넘어거나? 네. 다리우스가 정말 세네요. 네. 우리 그 심지도 장인분을 무럭무럭 이렇게 네. 괜찮아요 지금 심지도는 미니언보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뭐 레오나나 아니면은 노턴이라도 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무는 게 아니라 드레이븐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볼 때 드레이븐만 살면 드레이븐이 다 넣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게 드레이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라인전이에요. 대신 좀 안 하는 이유가 생존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수가 골랐으니까 좀 잘 생각하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게임 들어가기 전에 말했지만 원딜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라인전은 초반에 서포터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중후반은 이제 중후반 위치 선정인데 그거를 좀 잘 해서 좋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굉장히 이제 그래도 어쨌든 너무 무난해가지고 별로 할 말도 없었는데 네. 뭐 약간의 그래도 위기를 고치시키는 플레이를 상대가 해줬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드레이븐의 역량이 이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딜을 그쵸? 오늘 주포가 주 포지션이 원딜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보죠. 보호해주면 좋은데 그거 안 해주면 뭐 위치 잘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해주고 뭐 혼자 사는 게 네 요새 좀 그런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만큼은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한 거고 진입 타이밍이라든가 비슷한 레벨
플레이를 가진 사람들끼리 플레이라는 천상계 플레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팽팽하네요 정말. 그쵸. 뭐 킬데스 차이가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웬만해서는 흐르지 않는 것 같고요. 다리우스가 제일 무서워. 와. 네, 지금 다리우스 진짜 조심해야 돼. 왜냐면 아까 한타에서 전멸을 썼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돌아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바나랑 다리우스가 둘이서 디레이블을 무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네. 시바나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다리우스가 붙으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실 지금의 템으로 보면 네. 한 명의 딜탱이 붙는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쵸. 녹일 수가 있는데 이게 둘 붙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 천상계 게임은 원래 이렇게 루즈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이에요. 이거는 뭐 천상계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스크린이잖아요. 5대5. 솔랭이랑 되게 다른데 그만큼 빈틈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빈틈이 그만큼 서로가 호흡도 잘 맞고. 네. 근데 뭐 진짜 천상계라고도 하지만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 중에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 챌린저라 그래야 될까요? 아, 예. 근데 약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유리하게 살 때 좀 유리하게 그 이점을 스노우볼을 쌓아가면서 이기는 게임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베인을 바텀에서 보고 지금 한번 바론을 노리려고 했던 건데. 네. 자, 그래도 베인 빠졌거든요, 이거. 오라클 상태에서 와도. 이거는 적 팀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뒤에 대기한다는 건 군수로 달려들 건가? 네, 그냥 시바나 혼자 바른 스틸만 노려보려고 했던 건데 네, 와드가 없어서 안 갔네요. 되게 좋았죠, 바로. 전멸 바로 쓰고요. 어? 이제 강재인이 아, 이거! 다리우스! 물렸다. 어, 시바나. 네, 딜을 못 넣죠, 시바나 혼자는. 어, 딜이 안 돼요. 레오나가 그쵸? 바뀌었어. 네, 탈진 좋고요. 레오나가 지금 와. 드레이브를 구해주려고 그쵸? 국을 썼어. 지금 되게 잘했네요. 네, 그쵸. 아, 근데 우리 레오나 군 판단을 선회한 게 좋았어요? 네, 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 정말 잘했죠. 정말 좋거든. 네. 아, 그러니까 뭐 보여준 건 얼마... 그게 서포터가 원딜을 보여주는 게 원딜 앱자는 정말 든든하거든. 네. 스턴기 있는 사람이. 레오나가 잘하네. 그쵸. 장나 잔일어른께서 플레이를 너무 잘해서. 어때요, 원딜? 네, 되게 잘하세요. 저희 신지드도 이제 역시 이게 신지드의 강점인데 지금 6데스를 했는데 상대 다리우스보다 CS가 많아요. 그리고 템은 다 나와. 네, 템은 다 나왔어요 지금. 아, 그게 중요해. 이게 신지드가 절에서 아무한테도 안 지는 건가? OP 이러잖아. 그쵸? 신지드가 사기라는 얘기를 결국 지지 않았네. 다음 뭐 가행 갈 건가요? 네, 수호천사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 수호천사. 근데 뭔가 좀 그런 맛은 없네. 그러니까 원딜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이 타격감이라든지 속도를 되게 네. 중요시하는데 근데 드레이브는 뭐 어떤 속도감 이런 건 좀 떨어지네. 네. 한방 한방이 센 건가? 그냥 이건 자기 도끼 죽는 맛에 하는 거죠. 어. 도끼 죽는 게 재밌어요. 그렇다고 무슨 도끼를 연발로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스킨이 멋있네. 네, 스킨이 네. 또 소리도 멋있고 정신적으로 성격이 급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처음에 좀
좀 한 경기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조금 아쉬웠던 게 진짜 시바나가 CCG가 없는 정글러였잖아요. 그래서 막 정글러 개입하는 것도 좀 보고 싶었었는데. 그러게, 너무 흥해가지고 네. 초반부터. 이거 뭐 1렙부터 흥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흥하게 된 게 일단 레오나가 블루를 뺏어가서 서포터가 2렙부터 빨리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녹턴이 두 번 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때린 거 한 번은 때리러 가서 이제 전면을 뽑고 두 번째 한 번 더 와줬어요. 근데 정글러가 그렇게 와주기만 해도 되게 상대 라인은 압박이 심하거든요. 베인을 시켰어야 했다니까. 베인이 애쉬를 야 맞아 애쉬를 시킬 걸 그지? 근데 보면은 근데 보빙 되게 좋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사실은 야 아우 자리가 다 늦었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네. 뭐 킬드스가 15-12로 참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도 게임이 일방적으로 우리 드레이븐 팀이 앞서가고 네, 와 레오나 공 2턴까지 레오나 공 진짜 잘 들어갔죠. 네, 더 붙다가네 시바나가 무는 게 의미가 없죠. 그쵸. 아 다리우스도 두 캐릭이 이제 붙는데 의미가 없어요. 앞라인도 너무 탱크하고 드레이븐도 너무 잘 커서 결국 베인의 성장을 보지 못하는 거죠. 베인은 CS만 먹자 끝났네요. 아. 아.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야, 확실히 CS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망하나 흥하나 한 경기로 네.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 네. 네. 아. 한 경기 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불탑을 파괴했습니다. 불탑을 파괴했습니다. 그, 웬만하면 좀 드레이브를 플레이할 때는 공격적인 서포터가 더 괜찮겠네요, 본인이. 아니면 잔나. 아니면 아예 수비적으로 네, 네. CS만 챙기던가? 아니, 아니요. 잔나를. 잔나는 수비적인 서포터인데, 드레이븐이랑 조화되면 공격적이 되는 거니까. 세니까, 경력. 자, 오늘 저 두 번째 참가자, 전 스타트 프로게이머 출신 우리 그 김현태 선수의 원딜 플레이를 봤는데, 네. 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레오나가 자꾸 눈에 들어와. 그쵸. 네. 이, 확실히 이 바텀 라인은 이 서포터의 역량이라는 네. 게 이 원딜의 기량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네. 제가 먼저 평가할게요, 이거. 아니, 잠깐 기다려봐. 네, 자, 보고요, 일단. 오늘 그 두 번째 게임도 함께 참가해주신 지금 나오고 있는 소환사분들 네. 예,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이분들에게도 선물 빠짐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연 일단 뭐 출발이 너무 좋았고 게임 네. 자체가 흥해서 완벽히 뭐 그 원딜로 스케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투표 결과는 사실 보나 마나 할 것 같은데 쌀밥일지 조밥일지 투표 결과 공개해 주시죠. 아, 이건 뭐 압도적인데? 네, 그쵸. 네, 와 역시 이래서 게임은 이기고 봐야 돼. 네.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이번에 평가하기가. 그쵸. 아 저도 네. 참. 자 일단 뭐 사실 그 원딜러스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네. 원딜이 어떨 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좀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너무 초반부터 흥해버리니까 네,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딜 자체가 아프고 위치 잘 잡고 그리고 좋은 서포터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좀만 지금 나 지금 평가할 거야. 아 평가하시게요? 좀 추가 설명해도 되나요? 그냥? 너 평가할 때 제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안 돼. 먼저 자 그래서 저는 자 저희 그 네, 일단 제가 평가부터 네. 하고요. 쌀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경기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아, 한 경기만. 분명히 네. 서포터와의 찰떡궁합을 통해서 완벽한 캐리를 보여준 우리 드레이븐 김현태 선수에게 저는 쌀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평가하기 전에 좀 말하면은 좀 아쉬워요 너무.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한 게 서포터가 초중반 라인을
초반 정도 이제 라인전을 보여주고 뭐 중후반은 원딜의 위치 선정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 이제 뭐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뭐 채팅도 잘 안 되고 뭐 음성도 안 되니까 운영을 볼 수도 없었고 초반에 너무 좋게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레오나가 와드 박아서 블루를 뺏어서 2랩 먼저 찍는 게 바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아예 2랩을 먼저 찍고 가뜩이나 또 드레이븐이랑 레오나가 초반에 되게 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아예 제압을 하니까 라인전도 솔직히 잘 못 본 것 같고 중후반 위치 선정을 근데 하나 본 것 같은데 처음에 한번 잡히긴 했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잘했어요. 근데 한 경기에 이걸 평가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네요. 저는 쌀밥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네. 혼자 조밥 주기 좀 그렇지? 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어? 솔직히 두려웠지? 뭐가요? 솔직히 두려웠지? 그때 스카노도 있었고. 아, 이게 세상은 좀 소신대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 사실, 우리 그 스카노 같이 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네. 밥. 아, 꼬마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스카노 여전히 쓸만하대요. 네, 그러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롤리전 참가자 가운데 유일하게 네, 저도 처음 졌죠. 완벽히 승리하는 네. 그런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소감 한마디. 소감은 레오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신지드는 아무한테도 지진 않고요. 네. 잘 하셨어요, 다들 고마워요. 확실히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봤던 그런 여유라 그럴까요? 그쵸.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아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되게 막 그 긴장 같은 거 딱히 하지 않는 거라고 좋죠. 그 혹시라도 지금 그 프로 게이머 하고 싶으신 건가요? 롤로 롤 프로 게이머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자 오늘 그 롤디션에 참가해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우리 김현태 선수. 지금 혹시라도 네. 관계자나 게임단. 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강력히 나케리에서 롤디션에 합격한 김현태 선수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 말로 레오나와 같이 데려가십시오. 너무로 너무 좋았어요. 이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마. 네. 네, 진짜 언제 팀 테스트도 좀 보러 오나.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고요. 이제 좀 도움되는 얘기 해드리면은 진짜 프로 게이머도 해보셨고 지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더 잘하는 선수들도 되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네. 기준으로만 보면은. 네. 근데 충분히 센스도 있고 재능도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좀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노력만 하면 진짜 얼마든지 선수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고 노력만 하고 노력만 한다면 진짜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참가한 김현태 선수 고마웠고요. 네. 네. 꼭 롤 프로 게이머로 네. 스타 프로 게이머에서 롤 프로 게이머로 꼭 성공한 모습 네, 미래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케리 뭐 두 경기만으로 와 아주 장시간 경기를 네. 거의 완벽한 시간에 딱 끝낼 수 있게 됐는데요. 다음 주 깜짝 이벤트 예, 당첨자 지금 코드가 나오고 있고 네. 김다르 씨 이름 연락처를 롤캐리 골뱅이 판매점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예, 다음 주 월요일날도 나케리는 예, 7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예, 저녁 7시에 라이브로 네. 똑같이 그쵸.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예선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롤챔스 스프링이 2013년 개막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4월 3일 6시 30분 저녁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스프링 시즌에 아주 그 기대되는 팀으로 뭐 김동준 해설도 이제 꼽기도 했었고 아주 그 이 팀 눈여겨봐야 된다. 바로 그 우리 꼬치가 코치로 있는 SK텔레콤 T1! 1팀 아니고 2팀! 아, 1팀 좀 되게 잘해요. 왜 그러세요, 진짜? 나 못한다는 얘기 안 했어. 네. 왜 그래? 아니, 그냥 SKT1으로 해주세요. 마이크가 눈여겨보였대요. 네. 2팀! 네, SK텔레콤 T1 2팀.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준비
잘 되고 있나? 저희 SK티어는 최병훈 코치와 같이 진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뭐 팀 뭐 1팀 2팀 나눌 필요 없고 그냥 두 개 팀 다 응원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과연 스프링 시즌에서 이 SK드래곤T1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